스타트업은 소수가 움직이는데 소수가 움직일 때 적은 자본으로 빠르게 뭔가 성취를 해내야 되는 그 사업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안에 역량을 만들어내려면 서로 설득하는 기간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. 이미 설득돼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건 팀빌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, 그렇게 설득된 사람들은 파운더여야 되고, 서로 그 성취를 할 때까지는 사실은 가져가는 게 없어야 돼요. 서로 만들어내는 데까지를 투여를 해야지, 가져가려고 하려면 이제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. 직원은 팀이 아니죠. 직원은 내 초기 창업팀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하려면 어쨌든 간에 팀이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죠. 해야 되는 거네요. 아이템이 아니라. 그렇죠.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한 6개월은 그냥 급여 없이 그냥 모두가 뭐 3명이 팀이면 3명이 그냥 올인해가지고 일을 하거나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씀.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? 저는 그런, 그러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각오로 각오로.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. 안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 월급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시면 창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하다가 멈추시잖아요, 스스로. 네. 그러면 이제 팀이 다 깨져버리죠. 그렇죠.